척 보면 척 기관의 심리를 꿰뚫는 남자 심우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관의 요즘 동향 어떻습니까? 그 기관 동향을 보시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이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올 연초부터 4월까지 19조를 팔았어요. 19조를 팔았는데 5월 달에 보면은 거의 똔똔이지만 이제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추가적인 매도는 없을 거다. 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급의 한 축인 이 연기금의 매도만 없어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게 좀 나오겠죠.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걱정 없이 심우재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심우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주식 하나 알려주라, 깡통장 주린이 좀 살려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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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좀 주라.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한 뭐 변동성 장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템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살 기회를 주는 거냐,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 다른 거냐. 나비 씨도 테이퍼링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또 공부를 해왔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이걸 이제 걷어들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쵸,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을 쫙 푼 다음에 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언젠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은 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월 1200불 정도 뿌리거든요. 100억 불씩 줄이는 거예요. 1200불 주는데 다음 달은 1100불. 그 다음 달은 10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준금리 인상 전에 어떤 그 완충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 5월에 버냉키가 이 테이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월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S&P 500이 한두 달 동안에 4.7%, 나스닥이 4% 빠졌습니다. 네. 지수가 뭐 4, 5% 빠진다. 급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테이퍼가 시행된 다음에는 그냥 쭉 다시 지수가 올랐습니다. 즉, 이 테이퍼든 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든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겁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주식 빵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현금 뭐 20% 정도 준비하면은 20%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때 아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13년에 그럼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였는지.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그럼 금리가 올랐을 때 오르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금융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해운. 이제 그런 것들이 올랐다가 이제 2014년도 1월 달에 시행을 하니까 금리가 오히려 빠졌어요. 금리가 오히려 빠지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장주가 갔어요. 근데 제 말은 그게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와 이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는 조금 비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6월에 웃을까 했는데 이제 다시 테이퍼링 공포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놈의 테이퍼링은 4월 달에도 나와, 5월 달에도 나와, 6월 달에도 나와, 6월 달에 안 와도 7월 달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언젠가는 할 거다. 지금의 예측치는 뭐 빨리 하면은 8, 9월, 늦게 하면은 뭐 연말이나 연초. 아니 대표님, 그럼 일단 인버스 넣어볼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인버스를. 인버스를 하지 말고 현금. 모든 자료나 뭐 방송 보시면 다 변동성 장세. 6월 달에 다들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수급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아졌어요. 5월 대비해서. 5월 달에 외국인이 9조를 팔았거든요. 이 숫자는 작년 3월에 그 팬데믹 일어났을 때 그때 판 이후로 최대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이렇게 안 좋게 봐서 팔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9조의 매도 금액 중에서는 7, 80%가 공매도 금액입니다. 이 말은 공매도 금액이 끝이면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외국인 매매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 환율. 이 위안화가 지금 2, 3년간의 그 6.4 위안이 상당히 저항선이었거든요. 그걸 뚫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되는 거죠. 원화는 동반 강세가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연기금 매도가 5월 달에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 실적이 변했냐? 더 좋아졌어요.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진 거죠. 그 테이퍼링은 6월 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언제 나올지 몰라 사실.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 크게 걱정은 마라. 역시 기잘남.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을지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나요? 교수님 지금 중요한 거 말씀하실 것 네. 같은데 들리시나요? 딱 감이 오는데. 들리시나요? 사실 성장주가 많이 눌려 있었죠, 상반기 내내.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은 또 불확실성 해소로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 테이퍼링이면은 주가 하락하고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불확실성 해소야. 그다음에 금리 빠지면서 성장주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철강주들, 화학주들 또 두들겨 맞았고. 그것들을 손절보다는 최소한 들고 있으면은 버티시라 이거죠. 내수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가요? 아니죠. 이 단순히 어떤 섹터의 로테이션을 떠나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어떤 이런 컨셉도 맞고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난 방송 주인공 편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노마스크 시대의 백신 수혜주. 여행, 면세점, 항공, 뭐 카지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거죠, 바로. 그거 여행은 너무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여행주는 조금 조심해라. 그럼 소비재는 뭐가 좋아요? 호텔 신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재 두 축은 면세점과 백화점인데. 백화점도 좋고 면세점도 다 좋으려면 신세계가 좋을 수도 있을 거고. 호텔 신라도 괜찮고 주가도 월봉으로 보면 사실 안 올랐어요. 하반기 원픽 종목 하나만 알려 달라고. 원픽? 원픽. 그냥 편하게 가실 거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급등락은 안 하겠지만. 요즘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모멘텀을 좀 탔거든요 사실. 수급도 그렇고 어떤 모멘텀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기아가 조금 나을 것 같아. 왜요? 그냥 수급이랑 차트만 봐서는. 애플칸가? 삼전, 엘전. 이것도 알려주고 가시라고. 마지막으로 저거 알려주시고 네. 오늘 네. 엘전. 엘전? 아직도 엘전? 우리 계좌가 아파요님 LG전자 계속 여쭤보는데 네. 예, LG전자 이게 사실 잘 안 가죠.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사실. 수급. 대형 IT에 대한 외국인 매도. 사실 펀더멘탈이 전혀 망가지질 않았어요. 이익이 더 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지만은 좋아질 여진 됐다. 왜?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자동차 쪽도 오른다 그러면은. 심우재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심우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 라이브 방송 주라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하세요. 안녕.